학교가 아, 저, 그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참 이뻐요. 그 조경이 좋고 아주 깔끔하고 깜짝 놀랐다고요. 이 70년 후반쯤 될까 그때 한참 그 데모들이 많은 걸 그러는데 그때 마침 여기서 철학 그 한국 철학계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왔는데 거기 그 철학계에 참석하려고 왔더니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왔더니 그 저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뭐 뿌리고 이런 냄새 무슨 독고가스 비슷한 걸 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르지 여러분들은 70년대 한참 80년대 초도로 했을 거라고. 근데 그때 와서 그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그럴 정도였다고 그 캠퍼스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이거 이게 깜짝 놀랐다고. 깨끗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또 저도 더 좋고 바깥에서도 다 조경도 좋고 말이에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즐겁고 또 한국이 그만큼 그동안에 발전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기뻐하고 찬축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한국이 많지만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무슨지 오늘 그 주제는 동양사상과 생태학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감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 한양대학도 정말 좋아졌어요. 그 몇십 년 전 비해서 놀랍게 좋아졌다고요. 그러고 전체 한국 전체가 지금 상당히 공원처럼 되고 놀이터처럼 되고 또 잘들 놀고 사방에서 놀고 축제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한편 제 생각에는 커다란 그 안목으로 보면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문명 자체가 이렇게 그만큼 우리들의 그 인간의 생활 방식이 삶의 방식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상당히 위험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봐서 말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 문명의 위기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참 큰 문제가 이 즐겁고 껍데기 표면적으로는 발전하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상당히 그 위험성이 그 내재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런 점점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런 위기 진단을 어서 찾아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자체로 인류 한국 얘기가 아니라 전체 세계 인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문명의 문제가 있다. 현대 문명이요. 근대 문명은 현대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뭡니까? 과학 문명이다. 기술 문명이다. 뭐 놀랍게 기술이 발달되고 그만큼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바빠졌지만은 상황이 윤택해지고 즐겁고 좋습니다. 한국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30년생인데 상당히 나이 먹었어요. 속상해 죽겠어. 자꾸 그 걸은 것도 힘들어 주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마음은 젊어서 그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좋았지만은 한편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생각 깊은 차원에서 그 넓은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차원에서 혹은 동양의 차원에서 인류의 차원에서 현대 문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그러니까 문명의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인데 한편이래요. 문명의 발전하지만 그러나 커다란 쪽에서 보면은 문명의 위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찬란한 운명이 어느 상황에서 폭삭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작년 1년 전인가 꼭 1년 겨우 1년 전에 되는 것 같은데 일본서 쓰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쓰시마가 아니라 후쿠시마인가 마쓰시마 쓰나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겠다. 그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던 데는 일본에서도 좋은 데였죠. 아주 경치가 좋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잘 그쪽에는 가보진 못했지만 지나가 본 데지만은 그 내려서 센다이라는 데가 유명한 데고 그 대학도 있어서 유명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낙제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또 그런 것이 더 거시적인 세계적인 또 더 큰 차원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쓰나미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 하고 잘 나간다 하고 좋아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깊이 조용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 그 문제를 제가 그 위기의 진단을 생태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라는 것은 자연의 구조, 자연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모든 그 자연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생명체들 간에 서로 얽혀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생존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그러한 그 구조가 그런 조직이 그런 메커니즘이 어느 날 폭삭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이에는 일본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후쿠시마 이후에 상당히 기가 죽었다고 조금 일본에. 근데 당연하지. 언제 무슨 일이 큰 일이 올지 모르고 또 최근에도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보다 더 심한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위기는 생태적인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태라고 할 적에 머리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생태라고 할 적에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살아와서 서로 보존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서 번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구조가 어느 순간에 파괴되고 그런 구조가요 무너지는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요. 조금 좁은 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 하면서 후쿠시마의 그 쓰나미 같은 거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원자 발전 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발전이고 인류의 정말 그 놀라운 성취인데 그것이 잘못하면은 커다란 재앙으로 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런 문제가 결국 생태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전제는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적어도 또 추측해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 혼자 그 시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적으로 상상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상당히 그 뒷받침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이 온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온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collapse라고 하는 거죠. collapse. 그러니까 폭삭한다는 거예요. 인류 운명이 폭삭한다. 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의 그 교수인데 지질학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인류의 지구의 그 생태계가 폭삭할지 모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뭐 또 자원의 그 고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무슨 그린 에너지니 해가지고 상당히 그 개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10년 전만 해도 얘기했던 것이 요새는 아주 보편적으로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교정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확 그런 인간으로 일일이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이상이 더 큰, 근본적인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 저같이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적에 저게요. 그러면 그 생태적인 운지를 이렇게 문명의 오늘의 문명의 그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상당히 부정적이 아니라 문명의 그늘 반 그늘 반 밝은 면이 물론 있지만은 그 그늘을 우리로 대해서 얘기 진단하고 부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얼만큼 계속해서 지구에서 제대로 살아나가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앞으로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천년, 200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천년, 2000년까지 아니라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삶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짐작이 갑니까? 어느 정도? 부정적이 아니에요. 그 빨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놀랍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100년, 이렇게 인류가 발전한 것은 지난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된다고. 100년밖에 안 돼요. 다. 그러니까 내가 83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83인데, 내 세대 동안에 태어나서 30년 했어요. 30년에서 오늘까지 일반 발전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고 교실을 맹글고 무슨 하는 기가, 지금 저녁도 먹었는데, 대학에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었어요, 옛날에? 알겠습니까? 비빔밥 먹었어요, 비빔밥.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근데 얘기는 그런 그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기후변화, 얘기하면 기후변화. 우리가 기후변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냉방해 놓고 더우면 추우면 또 온태에서 하고 이렇게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포항 이 한국의 공과대학 한양대학에서 이렇게 저게 할 수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50년 전만은 어림없었어요. 그렇죠?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지금 하차로 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사람들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자기 앞에 앞만 보고 살다가 보면은 그 먼 뒤를 못 보고 그냥 그 눈앞에 것만 보면서 정신없이 사는 게 있지만은, 냉정히 생각하면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한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문명, 근대 문명의 저기 과학 기술 문명이 낳은 이런 삶의 양식, 인간의 삶이 지속될 것이냐, 더 발전될 것이냐. 지금까지의 저기는 발전이라고 봐야죠. 부정한 발전이 잘 살잖아요. 무슨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잘 살아요. 그러나 이 배경에는 얼만큼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연의 파괴, 자연의 그 생태계 문제인 자연의 파괴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불란사 간 게 57년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본 간 게 42년인가 그래요. 준장 때. 일본 준장 때, 그, 국가에서, 그때 일본 국가에서 공부 잘한다고 시골에 뽑아가지고 일본화 시키려고, 일본을 자랑시키려고 그 식민지 애들을 데려가다가 구경시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시골로 자랐습니다. 서울서도 뭐 별로죠. 다기가 있지만은. 갔다가 기차를 타고 후쿠오카가 거기에서 나와서 내려서
그 동해 도까지도 이렇게 기차 타고 동경까지 가고 뭐 저 가는데 그때 기차 타 안에서 그 개울 기차에서 보는 개울이 있는데 개울 개천 어? 그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근데 그때 한국의 산야는 뭐야 상당히 헐벗었다고 지금은 확 다 푸르잖아요. 그때는 그래 그때는 동네 어디 가 우리 시골이네 거기 나온다나 그 웬만한 그 도시가도 콘크리트 같은 길이 같은 있는 동네 길이 별로 없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가니까 기차도 깨끗하고 산 나무도 다 푸르고 사람들도 깨끗하고 아주 여의가 바르고 세련돼 보이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도 도 다 자산돼요. 살기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생활보다 우리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하다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입니까? 일본이 세계를 다 집어먹는다고 그랬다고 80년대만 해도 읽었어. Japan is number one 이런 책이 나왔다고 유명한 책이요. 이게 8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얘기가 팍 죽었다고 일본이. 근데 그런 상황이 한국에도 올 것 같고 또 한국뿐 아니라 지금 인류가 자꾸 번영해서 잘 산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화자원, 저 석유, 오일, 연료 그런 문제가 이제 닥쳐오고 물이 없고 또 이 기후 변화 여러 가지가 많은 상황 저희가 그 개인의 삶의 조그만 그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해요? 왜 이런 문명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가지고 성취해서 인류가 이런 문명을 우리가 맹결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오늘의 우리가 윤택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하고 퇴치해서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을 조절하고 자연을 나쁘게 말하면 착취하고 좋게 말하면 이용하고 그래서 해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연을 마음대로 인류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해서 한 저기가 잘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어요? 자연에 대한 인류의 태도, 지금까지 문명의 태도가 어떻던 것인가? 자연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자연이라고 할 적에 이런 수많은 인류를 빼놓고 이걸 어떤 때는 합쳐서 혹은 어떤 때는 빼놓고서 해서 거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그 생활양식, 생물체를 전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산, 물, 뭐 나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했어요? 동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마음대로 인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룬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한계에서 지나친 비계획적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숏사이트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장래 더 깊은 그 차원에서 생각할 적엔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자연이 망가지고 따라서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풍요하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이 오히려 그 자연으로부터 뭐야 복수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입니까? 첫째,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것은 자연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상한 것은 자연을 극복했다. 극복했다는 것은 자연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틈에 의해서, 우리의 지능에 의해서 그 사유, 과학적인 지식, 또 무슨 여러 다른 그 슬기로운 그 생각을 통해서 이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짜서 마음대로 비벼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른 징조가 아까 말하셨잖아요. 많은 그 생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징조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들의 그 근대 문명이 정말 잘 나갔지만은 이것이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어떤 것이 되겠어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한히 인구가 폭발하고 인구 폭발해 인구가 지금 47억인가 세계 인구 그렇게 돼요. 한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한국의 인구가 4,500만 4,700만 좀 되나? 그렇지. 그런데 그게 몇 배가 되는 건가? 100배가 되는 건가요? 5기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서 자꾸 폭발적으로 가라고 개인의 인간의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개개인이 소비하는 그 에너지라든가 그 자원 이 소비량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봐도 계속해서 지탱할 수 없다. 그러고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있으니까 빙산 기후 변화요. 그러니까 북극 남극의 빙산이 이제 녹아서 나중에 큰 기후 변화가 오고 또 어떤 재앙 그에 따른 재앙이 닥쳐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분한테는 잘 대개 얘기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유람선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당시에 한 100년 전이지 아마 100년 전에 50년인가 100년 전인가 최근에 무슨 다시 얘기하라는데 타이타닉 호가 영국선 맹그린 엄청난 호화판 여객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처녀 항해를 하는데 뉴욕까지 와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호화판 뭐 파티가 있고 야단하고 다 좋게 하는데 좋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은 즐겁고 세상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서 밤에 빙하가 내려와가지고 빙하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마치 오늘의 지금의 찬란한 문명을 여객선에 비하면은 여객선이 타이타닉을 하오라는 여객선이 100년 전에 핫슨 리버 뉴욕에 있는 그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강에서 파산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죽었죠. 완전히 빙산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저기 샜어요. 그것처럼 오늘의 그 인류의 그 문명이 이제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근원은 이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의 문명의 위기, 오늘의 그 문제, 사회 무슨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저 일종의 이제 위기, 저기 문명의 위기였어요.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위기의 원인은 어디겠어요? 첫째는 말하자면 가깝게 말하면 우리가 그 너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마구 자연을 다뤘다 하는 것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왜 인간이 자연을 다룰 수 있었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시야, 인식이 어땠더냐? 그러니까 그 인간은 우주의 지구의 혹은 자연의 주인이다.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이다, 이용물이다. 알겠습니까? 도구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그 세계관을 그러니까 그 오늘의 문명이 이렇게 이제 위험이 된 것은 우리들이 자연에 대한 인식에 하게 달렸다. 인식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의 그 마음대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잘해야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 이때 물론 자연은 인간을 빼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 현상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 세계 누구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대하느냐, 보느냐, 인식하느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뭐를 보느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의 그 위기가 온 이런 상황에 대했던 것은 우리 자연에 대해서 인류가 자연을 어떻게 그 복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제멋대로 그 이용하고 계획 없이 한 것에 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는 문명의 문제, 위기의 문제, 생태의 문제, 위기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의 잘못. 말이 됩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잘해야 된다. 자연을 자연은 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그 문명이, 현대 문명이 끌고 온 적에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큰 생태계 위기, 문명의 위기의 그 뿌리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나저나 우리가 자연을 잘못, 자연의 그 위상,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자연의 저기는 인간의 그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인간은 자연과 동물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물론 다르죠.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그 외의 모든 것하고 조금은 다 다릅니다. 그건 인간도 자연이라는 전체하고 인간하고 물론 다르죠. 놀랍게 다르죠. 그 차이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다른 게 없다. 우리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나의 마음도 나의 몸의 일부다. 일치, 알겠습니까? 물질도 정신도 물질의 하나의 현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자연하고의 단절, 정신하고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라면, 그 지적인 존재라면 인간하고 그 외 다른 동물의 그 의식하고의 능력하고의 구별을 지나치게 절대화시켰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깨달았고, 그렇지 않고서 계속 가다가는 죽는다. 망한다. 히랍의 신화에 우르보로스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는데, 우르보로스는 모든 것을 잡아먹어요. 먹었는데,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터져요. 뼈가 터지는 그런. 그러고, 사사하다가 다 먹어, 자체, 나중에 자기 자신의 몸을까지, 몸까지를 먹어요. 알겠습니까? 그 부메랭이 이제 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런 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알아서 듣겠습니까? 그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취직하고 돈도 얼굴 많이 벗고 뭐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세상에 지구가 망하나니 운명이 망하나니 이게 너무 허황한 소리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본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여러분이 그 한양 공과대학 특히 공과 자체에서는 공학적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학적을 어떻게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느냐 활용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 중심, 인간은 전혀 다른 거하고 다르다. 완전히 다르요? 안 다르다.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이런 그 세계관이, 이걸 세계관이요. 세계관이, 혹은 세계관인 동시에 인간관. 그렇지. 자연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어디, 대표적인 그 세계관이 어디서 나왔어요? 동양의 그 뿌리가 세계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하고 인생관하고 인간관하고, 뭐, 합쳐서 우리가 사는 태도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태도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다루느냐, 인간이 왜 저 모든 존재를 하고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하세요?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대요? 다르어야 다르어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연을. 자연을 마음대로 해서 그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또 뭐라고 자연과 인간과 다르지 않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저는 인간이 자연하고 저 다른 동물, 어떠한 그 동물보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보다도 하여간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조그만 그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벌러지와 굼벵이, 굼벵이, 벌러지, 굼벵이라고 그러나요? 굼벵이 그가 파리, 똥파리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같은 것에 의해서 구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 얽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우주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동물과 자연은 인간과는 단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여러 가지 표현에서 나눠서 생각하고 나눠서 이제 활동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인간 중심, 우리가 우주는,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맹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들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거 내가 잘못하는 생각, 뭐, 성서의 창세기에 뭐라고 소재 나와요? 창세기.
생체주의에 대한 그 저기를 고발을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 그 크리스천 종교학과 종교학과인가 무슨 학과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행태 root of 저 crisis of civilization인가 그 자연의 그 문명 현대 문명의 위기의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적인 유태교적인 기독교적인 같은 제가 기독교 유태교 무슨 뭐 이슬람화적인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유태기 서양적인 종교의 뿌리로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교에 의하면은 뭐예요? 인류를 번성하고 인구를 그 우주 지구는 자연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따라서 그 인류는 번영해서 많이 씨를 뿌려서 번영해서 이렇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 종교 기독 크리스천이죠 그 자세하니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그 논문을 써서 유명하다고요. 그 80년대 초인가 70년대 중반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저기 저 그래서 저기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그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인 신념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신념이 여기서 뭐냐 합니까?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 지금까지의 현대 문명이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킨 인류가 현대 문명, 기계 문명, 기술 문명, 물질 문명을 그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그에 하는 그 자연의 차출 자연을 자기 인류를 위해서만 인류를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살아왔다는 그 바탕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 행태의 문제, 문명의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는 뿌리의 그 문제의 뿌리는 우리들의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어디서 오느냐? 기독교적인 혹은 기독교적이라면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 반 이상이 아마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자에서 들어와요. 혈자적인 아주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로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떠한 관점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하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전 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여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기독교에서뿐 아니라 그 뿌리에 또 기독교뿐 아니라 플라톤에서부터 또 데카르트서부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그 마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나의 정신, 나라는 사람의 정신은 나의 그 육체, 나의 삶 이런 거하고 육체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한 게 뭐예요? 마음과 정신과 정신 아닌 것, 물질, 비정신적인 것과의 절대적인 구별이 있다. 그지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 다른 양식으로 말하면 서양의 세계관이었다. 라고 그 서양의 세계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놀랍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문명을 고발하고 다 규탄하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과학 문명을. 그렇습니까? 아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 오늘날. 근데 저는 과학적인 업적이, 과학적인 성취와 사유가 정말 인류의 정신의 그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하나야.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성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을 맹그리는 인류의 하나의 가족의 하나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일 가치,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존재, 인간과 동물, 또 인간의 마음과 몸이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생태적인 뿌리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태라는 게 얽혀 산단 말이야. 다 얽혀서 사는데 뗄 수 없이. 근데 그런 세계에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동양은 그러니까 그런든지 그 강연 제목이 동양 철학과 뭐 그렇게 붙어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동양 철학은 어떠냐? 동양 사람들은 특히 자연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지. 또 실제로 동양 사람들이 자연을 더 아끼고 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아니, 왜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서양 사람보다 자연을 존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물을 존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네, 귀가 제가 안 돼서 안 되는데, 나중에 심판해. 나중에 저기 보청기를 해도 잘 안 들려요. 자,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죠. 환경 운동 시작한 것도 훨씬 서양 사람들이 먼저 생각했고 적극적이었고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그걸 떠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뿌리요, 서양 사상의 뿌리는 역시 동물과 자연과의 절대적인 차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도 그렇고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또 유교에서도 그렇고,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어울려서 뒤죽박죽 그냥 꾸겨서 사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제적 얘기야. 야, 내가 좀 저기 하는데 잠깐. 내가 좀 써왔다고 좀 흘러놓고. 그 노자의 도덕경에서 노자의 말은, 근본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 서양의 근원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한다, 모든 것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데카르트 사람이라는 그 사람도 이제 그런 그 전통에서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물질과 비물질을 완전히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것은 죽어도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거, 비정신적인 거, 물적인 거. 그게 데카르트예요. 이원론이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간의 하나가, 인간이 대표하는 것이 한 가지 정신적인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나 나머지는 그냥 물질이다. 전부 물질이다. 그러니까 발길을 차도 물질은 아파야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거꾸로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일부다 하는 게 이제 동양의 근본적인 깔려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교, 유교, 힌두교, 그 뿌리가 다르지만은, 힌두교하고 불교하고는 뿌리가 같으지. 그런데 이제 그 노장사상, 유교사상, 이것은 서양의 뿌리와 힌두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인간만이 중요하다.
인간만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하는 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기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인법치,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서 땅 인간 인간의 그 법칙은 땅에 의해서 그 땅 인간 아닌 거예요. 물질에서 지구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고 또 지천법, 지법천 인간의 법은 땅이고 땅의 법은 지법천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쪽이죠. 개념이지. 그렇지? 그리고 그것도 자연의 일부죠. 천도, 천법도, 하늘의 법은, 하늘의 원리는 뭐다? 도다. 도라는 게 이제, 도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뜻이 되고, 규범이라는 뜻이고, 우리 근본적인 도리가 없다. 도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 인간이 할, 살아가는 방법, 그 법칙, 규범, 이렇게요. 그리고 도법 자연. 도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곧 자연이다. 자연중심적인 사고예요. 자연중심적인 세계관이 동양적인 노자적인 얘기고 또 노자하고 달리 뭐예요? 그 중국의 두 가지 커다란 뿌리가 아니라 노자적인 사상하고 이교적인 사상, 공자의 사상. 공자의 사상에 의하면 공자의 그 이교죠. 그건 인간의 이제 사회적인 규범을 다룬 건데 인간의 저기도 전부 자연의 일부라. 그 성리학 이와 기라는 개념은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 인격적인 의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의인적인 안트로포모르픽이라는 거죠. 안트로포 의인적인 의인적인 세계가 뭐냐면 저 미신이라고 미신 일종의 그렇지? 이게 다 이게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믿음이 이제 의인적인 안트로포모르픽 안트로포라는 게 인간의 모르픽 모르픽은 형태 인간의 양식에서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 도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인간과 무슨 뭐 정신과의 그 관계를 초월한 원래의 근원적인 원칙은 다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예요. 그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지. 어디 법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 그 하는 그것을 설명할 적에도 서양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인격적인, personal. 인격적인 게 personal.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내가 얘기한 것은 서양적인 사회와 상당히 그 뭐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축으로 한 세계관이 인격적인 세계관이라고 한다면은 동양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왜 성리학에서 성리학이라는 게 유교의 한 신류 그 주자학. 유교의 이제 철학적인 설명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의성 천명은 태극이니 기니 뭐 이런 개념이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인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사람의 느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게 이래서 그 이런 것이 이제 도양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도양의 사상은 실제로는 그 생활하는 게 이제 저기 서양 사람보다도 근대와 서양 사람보다도 도양 사람들이 더 그 생태학적이고 자연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의 저기는 역시 자연 중심적인 사고가 서양적인 사고고 저 서양적인 사고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다. 저 정신적인 영적인 저 인격적인 세계관이다. 인격적인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다. 근데 서양에는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연적인 개념, 자연이 흐르는 그 원칙,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귀신인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학적인 저희 우기, 문명의 우위, 생태학적인 우위 혹은 문명의 우위를 극복하는 그 뿌리는 저 우위는 뿌리는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격 중심적인 세계관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그것이 과학적인 세계관이 인격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건 반우연 인생적이에요. 과학은 자연 모든 것이 그 인격적인 존재가로 맹결됐다는 게 아니고 더 그 뭐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로컬 그 나름대로의 각 그 현상은 나름대로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작동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과학의 그 법칙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인 조결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사고가 자연적인 사고이고 자연적인 사고는 하나에서 과학적인 사고가 오히려 동양적인 사고에 가깝다. 아시겠습니까? 뿌리는? 말이 돼요? 억지 논리가 억지가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거. 내 얘기는 자연과학의 하면은 서양적인 거, 서양적인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대 산물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저 이교적인 그 자연주의적인 사고다. 모든 것이 자연의 그 모든 것이 원칙은 뜻, 그 도리는 작동하는 원리는 자연에 있는 것이다. 하는 하고, 저 노자나 말하는 또 유교가 말하는 혹은 불교가 말하는 이런 공이라든가 무라든가 뭐 이런 무상이라든가 이런 저렇게 하냐면은 그것은 인격적인 사고가 아니라 훨씬 자연적인 자연주의적인 사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째로 인격적인 중심적 인격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인격화해서 인격의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적, 자연의 저기를 통해서 세계를 봐야 된다. 인간을 봐야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동물의 그 작동하는 원리도 인간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안경의 틀에 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제목이 내 강연의 제 주제가 동양 철학과 생태계, 그런 게 거기서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생각이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내가 내 뿌리에 사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도 하나의 자연의 법칙의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귀신이 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사는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태어난 것도 그 물질 아니 물 나오는 게 물질이고 물질이 결합해서 되는 거고 그 물질이 또 떠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그 기적 같은 그 귀신이 무슨 뭐 작동을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동양적인 사고가 어떻게 되면 역사 같지만은 서양적인 원래 서양적인 사고의 뿌리 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과학적이고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하겠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종교 얘기를 꺼내서 이제 종교적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존하는 모든 양식의 종교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앞뒤가 내 생각에는 찍어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아셨습니까?
라고 세속적인 관점,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관점, 합리적인 관점,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이라고 알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붙이자면은 사실은 동양은 생태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대내서 모든 그 자연 옛날에 동양적인 그림을 보세요. 전부 자연 찬양이에요. 한 표현을 그렇지 자연 그 여기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자, 한 시간쯤 됐나요? 한 시간이 됐었는데 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에게는 우선 우리가 여러분이 의식하야 우리가 지금 뭐 정치 때문에 투표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야단 독설을 하지만은 상당히 그것은 중요하죠 외계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인류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상당히 로컬 아주 지역적인 얘기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데에서도 정치적인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무관할 수 없죠 우리가 정치도로 하는 게 근데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철학적인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을 아니 자연을 대해야 하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한마디 아니면 인간은 자연을 도구로 생각했지 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까? 어? 알겠어요? 주체로 하나의 인격 존중할 만한 나라를 존중하는 존재 하나의 동물 하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더 이제 가까운 얘기는 우리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긴 물질적인 문제, 기후의 문제, 뭐 인구 증가의 노년 나이 먹은 그 노년화의 문제. 내가 벌써 83인가 상당히 늙었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오래만 살라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게 어렵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닥쳐온다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노인들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50년 후에는 노인장애가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그지.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장업이 어렵다고. 전부 그 내가 보내느냐. 그냥. 어쩌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대에는 나이가 되면은 착!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싸워 내 보내고 아주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때가 올지도 모른단 말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아기 쉽게 낳고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새 그렇죠? 그 국가를 위해서 뭐 상을 위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아기를 낳는 게 큰 문제다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쳐야 된다 약을 발 개발해야 된다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생겨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낭비를 하지 말라. 너무 우리가 잘 산다. 물질적으로 잘 산다. 라고 이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경험이 아니라 반드시 그거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뭐 정신적인 경험, 철학을 해라. 철학을 하라, 문학을 하라, 무슨 여러 가지 고전을 읽어라, 이런 정신적인 부, 정신적인 만족감, 이런 것도 중요한 삶의 가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먹고 가는 것은 전부 그 물질적인 부여, 그것도 부정하게, 비도덕적으로 해도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많죠, 지금. 그리고 그 우리의 가치가 전부 관능적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물질적인 아니겠습니까? 관념적인,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꼬꼬수가 잘 안 꺾어질 것 같아. 이거 내가 그 운동을 별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선 지나치게 잘 잔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풍요하게 산다. 그 다음에 너무 잘 떠든다, 논다, 춤추고, 관념적인 얘기가. 그리고 TV에서 보면은 광고가 전부 뭐,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그렇죠? 이제 마음이 안 돼. 마음이 거슬려요, 상당히. 좋은 거 보면 좋지만은,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거슬린다는 것이죠. 우선자 같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해야 하다. 자연을 하나 인격으로, 우리 할아버지로, 아저씨로, 친구로 대하듯, 그렇게 그런 건 가지지만은, 그러나 존중하란 말이야. 제가 인간 사람들은 선악설이냐 선전설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맹자가 망한 것은 타고 나서 인간은 착하게 살았다. 착하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지? 그런데 어떤 그 모자는 뭐야? 저 순자죠. 순자는 악으로 나쁜데 어떻게 하면 그걸 악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타고난 건 악한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잘못, 교육이 잘못돼서 악한 것이지 다 착하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착하다는 건 어떻게 하면 착합니까? 동물윤리, 생태윤리학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자연에 대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느냐? 개 존중합니까? 안 존중합니까? 개 존중해요? 개 키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상하네. 좀. 문명국가에서는 개들을 많이 키운다고. 우리 난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가면은 개들 있는 사람 댕댕이 사람이 많아. 안고 다니고, 뭐, 뽀뽀해주고, 밤나. 나도 어려서 시골이지만은, 그때는 시골이니까 연애라는 것도 없고, 뭐, 이쁜 저기도 없고, 다 그냥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개를 내가 참 좋아했단 말이야. 강아지를. 강아지를 왜? 강아지가 좋아? 얼만큼 좋아요? 따라오고, 이뻐하고 하면, 핥고, 뭐, 여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덤비고, 찾아오고,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책 보따리 던지고 오면은 또 홀이라고 덤벼들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잡아먹으면 내가 그 닭고기, 저 개고기 더 먹겠다고, 더 달라고 그랬다고. 아저씨 무슨 소리인지? 내가 참 나쁜 놈인 줄 알겠네. 어려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골의 생활이라는 것은 고기 먹는 능력의 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지 여름이 되면은,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비교적 잘 살았다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 한 마리 데리고 잡고 축구가 이렇게 마당에서 멍석 깔고 먹어요. 근데 그 내가 크게 키우던 그 이뻐하던 개를 지금 말하면 나 똥개지. 근데 이제 그 무슨 애완 그런 저기 동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꾼이 와서 잡아 끌어 다 가지고 그 강가에 가서 불이 태워서 그 끓인다고 그 개 저게 지금 태워요. 그 껍데기를.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막 울었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집에 끓여가지고 늘 먹는데, 마당에서 먹는데,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랬죠.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참 고백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그런 거고, 순수한 마음에서 더 달라고 그러고, 먹고 싶으니까 그랬다고. 자, 근데, 그런데 그 동물에 대한 그 애용. 그래서 TV에서 최근에 몇 달 전에 봤는데 참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적이냐면 그
실제 사건인데 어느 시골인데 시골에 아파트인가 뭐 2층 3층에 있는데 그 구석에다가 어느 새들이 산새들이 아주 가까이 까치 같은 것도 아니고 좀 조금 둘 저 그 희귀한 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어서 그 저쪽은 턱에 찢어진 데요 깨진 데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알을 낳고 이제 그 길에 알을 낳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집안 사람들이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고 그 애미가 그 암내미겠지 저 낮에 가서 벌러지 잡아가다가 이렇게 먹이고 해서 이제 한참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저 다 새끼들이 까가지고 나갈 때가 됐어요. 나 간 막 눈물이 흘렀다고 그 아름다워서 근데 그 하루 저녁에는 새가 와가지고 애미가 와가지고 먹이를 주질 않아요. 가지 않아요. 하고서 멀리서 보다 보면 자기 지금 둥지를 새끼들이 세 마리 안에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때가 돼서 애미한테는 너희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독립할 때가 됐다. 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부인들이 시골에서 보니까 그 KBS에서 나왔어요. 뭐냐 하면 예, 그 새 한 마리가 용기 있는 놈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푹 날라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날라는 거죠. 그 둥지에서 처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제 자는데 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또 한참 하더니 그것에다가 툭 해서 또 떨어지고 그 세 번째도 이제 그러는데 그때 두 번째부터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불을 가지고 와요. 이불을 깔아놓고 땅에다가 떨어지면은 죽으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저 이불을 갖다 놨어요. 그거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뭐예요? 잡아먹지만은 저는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 여기다 안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 자기하고는 이익이 되냐는데 이불 그다 그때 떼서 다시 빠를 거라면 그 얼만큼 죽였겠어요? 근데 그걸 깔아놓고서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 푹 가지고 긁은 그걸 떨어져 죽질 않았다고 이러니까 그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서 박수를 치고. 착한 인간이 근원적으로 착하다. 맹자하니, 이게 맹자가. 맹자가 또 사람은 근원적으로 착하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들도 우물에 빠져 있는 누구 애를 보면은 반드시 가서 건지려고 한다. 말이 됩니까? 내가 한 3달 전에 그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고 그랬는데 밤에 5시인가 6시인가 꼼꼼하여 그때 일찍 가서 그런데 어디에서 저녁 안 먹고 그냥 모임 있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확 넘어갔어요. 그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걸려가지고 이렇게 확 넘어가가지고서 나 죽는 줄 알았다고 팍 가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그러시 하더니 그냥 일으키죠 조금. 그러고서 일으키고 일어나니까 그냥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나도 앉히라고 그랬어. 해가지고서 살았는데 그게 그 사람도 보면은 그래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셔요? 하는 자체가 볼러지가 지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마음이 천성적으로 있다. 근데 인간은 천성적으로 착하냐 악하냐 무관심이냐 2차적이냐 아닌가라는 것은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척이 있고 아닌 척이 있고 그러나 반드시 그런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좀 따뜻한.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떨어져서 창피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난 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창피해요. 나이 80에서 그 TV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떨어져가지고 눈물.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이제 네가 동물을 애호하고 같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동물도 아낄 줄 동물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다 뭐
볼로지니 뭐니 이제 생명이니까 다 좋다 이렇게 뭐 이 볼로지 들어와라 무슨 모기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생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또 고급스러운 생명 아픔을 더 느끼고 감정이 더 있고 다 감성이 더 강한 동물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우리가 그 공감이랄까 심파티 네, 그런 거를 가지고서 대하는 것이 좋지 않자. 그래서 개를 잡아먹더라도 고기를 먹더라도 미안하다 생각하고 먹으면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우리 생태계의 의기, 문명의 의기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결정적인 여기는 얘기는 하기가 그 대답을 예수 없느냐 하는 가능하냐 아닌 것은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지금 돌아가는 거 우리 생활 주변을 보면은 너무 물질적인 거, 애형적인 거, 정신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이런 것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이번 화이팅 하고서 저기 이런 얘기를 해야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취직도 하고 그러는데 도와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지 밤낮 화이팅해서 잡아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문화의 전부 우리 한국 문화의 오늘의 현상이라면 조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상당히 좋아해요. 멋있다 이겼다 이겨라 그런데 좋지만 그러나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한번 생각하면 거기에는 아주 그 동물적인 원초적인 그 욕망, 응? 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인 체크하려고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조금 저희 팝나급의 고급스러운 운동이 하나가 골프하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응? 그러고 이 골프 장을해도 무지무지하게 비싸다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 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절대로 여러분은 커서 골프 하지 마셔.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습니까? 난 아주 골프하는 사람 보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포항공대 있을 적에 아 젊은 사람들 나보다 뭐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골프 다 대본 골프 치고 골프장 요집장도 그래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요. 골프치는 사람은 선생들 보고 그랬다고 포항공대 있을 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내가 나쁜 일만 하는 내가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지? 근데 저는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식이면 지식인 대수로 포항공대 교수들이 다른 교수들이 돈 있다고 근데 내가 돈 있는지 내 마음대로 쓰지 왜 못하느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말고 생각하면 그거 좀 논센스다 이 쳐가지고서 상업적인 모든 게 상업화되고 모든 게 금전화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고쳐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는 계속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시고 성공하셔 좋은 의미에서 성공하라고 성공하면 나쁜 자체 나쁘지만 그러나 언제나 어떤 도덕적인 것이 뭐냐 이게 정말 말이 내가 사람으로서 이게 할 일이냐 옳은 일이냐 이런 것을 반성하는 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 저 질문을 해서 누가도 와서서 예, 시간 한 시간 넘었죠? 예. 이어서 질의응답을. 예, 질의응답을. 예, 지금 교수님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박수 한번 좀. 아, TV에서 요새 많이들 그 강연들 하잖아요. 잘생긴 남자들이 싹 나와가지고 아 기가 막히게 해 아주 연출하는데 나는 도저히 뭐 흉내는 못해. 그러니까 박수는 이거니까 거짓말 박수야. 예, 그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 마이크를 받아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질문해주실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해주시면은 손을 받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저는 한양대학교 강남과에 있는 유관교수입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네.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그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대비하시는 그렇죠. 그렇지. 네. 서양 철학이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뿌리. 그렇지. 말씀하셨는데요. 어.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을 좀 했던 경향이 있는데, 마치 서양 철학이 인간 중심이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자연을 그저 그냥 통제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막 그 파괴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그 깊은 그 뿌리를 보면 인간 중심이 아니고 신 중심.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신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 성서를 깊이 보면 인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분법적인 동양 철학은 자연을 존중하고 네, 서양 철학은 마치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인간 중심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일 수도 있고 유대교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7년마다 농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결국은 그 농토의 자연적인 생태학적인 그러한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너무나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경작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서를 깊게 보면 상당히 인간도 존중하고 자연도 존중하는 기본적인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하기 뿐인 게 아니라 정말 신이 창조한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주장에 조금 제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아까 손을 안 든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기독교 신자가 얼마냐 그러니까 메디지 있었지만은 늘 내가 그걸 염두에 둔다고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특별히 저게 해서가 아니라 우선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이 무슨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저기를 믿기가 어렵다. 그런 가설을 우리가 신념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포항공대에서 작년 여름에 특강을 하고 왔었는데 며칠 전 근데 그 중에 거기도 이제 얼마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거기도 열렬한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는 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 근데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거짓말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냐 하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설득이 가야 되는데 설득이 안 간단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신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아름답고 비유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한 거죠. 그래도 그 중학교 때부터 윤회하고 싶어서 교회도 가려고 하고 가서도 보고 그것도 안 되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보고 당신은 기독교 어느 기독교 신자보다도 더 종교인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자차와 자차는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소신껏 신념대로 사는 게 더 아름답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내가 믿지도 않는,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는 척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게 또 저렇게 그 편하게 사는데 편하잖아요. 어느 모임에서는. 근데 그렇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한테서는 진정성 있는 삶. 그게 이제 제자. 그러니까 내가 그 세 가지 가치를 얘기하는데 인생에서 내가 이제 그 행복한, 책이 쓴 게 있어요. 혹시 읽어보세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이게 말이 돼요? 제목이 핵제목이에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허무주의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나,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허무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내가 내 영혼이 남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이래도 허무주의자라는 것은 내 어떤 소신껏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자체가 풍요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 그 이상 더 행복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첫째는 그 열정을 가지고 intensity, 그러고 이제 그 밀도, 강도, 신념의 강도, 그냥 적당히 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게 아니라 정말로는 안 된다. 요새 그 진보 뭐 당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싸우더라고. 근데 열정적인 자연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눈치 봐서 그게 아니고 난 이렇게 믿는다. 근데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아 깨달았다 그 아직 잘못됐다 할 적에는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있을지만 그러나 어떠한 저기를 신념을 믿으면 그 믿는 소신대로 살아야지 눈치 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혹은 다른 불교 신자가 어떤 믿음을 위해서 참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 절대로 난 아름답고 참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삶, 인생의 의미가 그것이 여기 있지 다른 데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 경험 자체,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지 그 열정적인 생기야. 그러니까 진정성, 그 강도, 믿음의 강도.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열정, 또 투명성.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니라, 멍하니 아니라, 와와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하면 그게 정말 그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투명한 것은 나를 좋아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다든가 기독교를 믿다든가 안 믿는 것은 그것도 투명하게 믿을 수도 있고 투명하게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정성, 진짜 중요하다. 진정성, 진정, 정말 그 진정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의 그 하나의 모토요. 세 가지 가치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추구해온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철학한다고 해서 당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어? 무슨 출세대학에 해서, 나 출세해서 대학 교수가 돼서 위해서 철학한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시인이 되려고 했었고, 뭐 시인 안 되고 시인들도 가지고 부족해서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입장을 하자. 설명을 들어서 이론을 깨달라고 해서 철학이 들어온 것이지. 철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강단 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싫다 하겠지. 강단 철학이 뭐 누가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하고 뭐 다 그 사람이 쓴 것을 다 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건 정말 철학자가 아니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철학 공부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설명하는데 나대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 내가 만 80 돼서 죽기 전에 그 내 생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직 안 죽었어요. 얘기 더 해야 돼. 근데 했었는데 둥지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들었습니까? 둥지의 철학.
등지에서 그 사병도 안 났어. 근데 내가 평생 생각했던 것을 한 마무리한 건데 동지의 철학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철학 지금까지 내가 알게 있는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있는데 다 틀렸다. 이런 거 틀렸다. 이런 거 틀렸다. 이런 얘기를 건방지게 무지무지하게 건방지지요. 그러니까 불화동 무슨 노자하면 다 얘기해서 그 사람 이런 점에서 틀렸다 이런 점이다. 내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새롭게 세상을 보고 새롭게 세상을 문제를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그런 그 야심을 가지고 쓴 게 있는데 누가 좋다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 아직은 뭘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에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하게 건방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건방진 것도 사실은 정직해서 한 거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세상이 전체가 일어나서 우주가 전체 일어나서 넌 틀렸다 해도 내가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오히려 이렇다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게 더 옳은 삶이 아닌가, 옳은 철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 정말 그렇게요. 내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교회 좀 다녀봤다고. 근데 우린 잘한 저기는 유교 집안이었어요. 유교 집안 딱딱하고 뭐 재미없죠. 그 정서적인 것이 없고 뭐 양반 따지고 무슨 족보 따지고 반만 그런 얘기만 했다고. 할아버지 한학자고 또 아버지도 이제 한학 뭐 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 신식 교육으로 받았고 서양 교육으로 받았고 그렇지만은 하여간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은 그 제사 같은 거 지냈고 그래서 제사 지낼 적에는 12번인가 지냈대요. 종가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제사 지내는 게 꼴이 무서워서 뭐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그 창 세워놓고서 어어어 하고 우는 곡하잖아. 곡하는 거 알아요? 제사 지낼 적에 요새는 곡한단 말이에요. 그만 꼴이 우습단 말이야. 이렇게 하이 멀쩡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뭐 엉아 울고 그래서 밤낮 제사진 특히 웃었다고 밤낮 웃어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아서 재미가 없었죠 하나도. 무슨 동화니 뭐 유치원이니 뭐 동요니 이런 그 정서적인 생활이 없었고 상당히 딱딱하게 그 범절이니 뭐 있다고 얘기만 들고 살았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해서 탁구, 뭐, 탕구적으로 해서 결국은 시를 문학에 더 심취했던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온 거고 또 문학을 이래다가 버린 건 아니지만 근데 시조 내고 시조 쓰고 그래요. 근데 아까 철학으로 온 것은 더 분명하게 세계를 봐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철학에 들어온 거죠. 철학 선생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철학선생에서 월급 받아가 사람은 잘 살지 못해. 요새 좀 나아요. 근데 우리 내가 살 적에는 형편이 없었다고. 그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아직 형편 없어요. 선생들. 특히 또 철학선생들 없어요. 근데 절대로 내가 그것을 돈 벌려고 하고 무슨 뭐 학자로서 이렇게 유명하려고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왔었는데 사실 그런지 모르지. 또 정신분석학으로 싸지고는 또 내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진정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를 안 믿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딱 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로 이런 얘기에서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뭐 기독교 안 믿음에서 믿는 척하고 불교 안 믿음에서 믿는 척하고 이렇게는 하기 싫다 그지. 또 그다음에 예. 예. 또 하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기 전에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동양의 근본적인 동양의 큰 기본적인 동양의 틀이
정신적인 그 세계관이 올라왔다. 서양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 이게 절대로 나는 쇼비니스트가 아니에요. 그, 민족, 우리 민족, 우리 것이니까 이건 난 싫다고. 우리 것이라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양이 좋다고, 동양이 왔다고 하면 내가 판단하기에 서양하고 이렇게 구별하기에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지지. 상당히 나는 서양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죠? 근데 절대로, 그래서 그, 아마 한 10일 내에, 서울대학에서 그, 내가 그동안에 발표했던 논문들 16편을 영어로 쓴 거예요. 발표한다는 것을 책으로 나왔고요. 10일 동안. 근데 제목이 The Crisis of Civilization and Asian Response. 아시아의 거기에 대한 입장. 리스폰스라는 것은 대답이니까. 이런 우위가 잡아가는데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아시아가 되게 물론 전부 동아시아 서양 뭐 이런 정의적이죠. 근데 서양적인 것이 아니라 서양적인 것은 이슬람도 포함돼 여기서 내 점은 이슬람 교가 그런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적이고 기독교가 이유태교의 저 발전한 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근본적으로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종교. 근데 동양적인 불교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도교도 다르고, 도교도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 신소재과학부, 어? 예, 신소재과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권찬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신소재공학부. 아, 신소재. 예. 예. 여기 조금 내려가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질문드리는데, 아, 일단, 그,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일치에 대해서 들었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네, 철저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에 과학과 그러한 동양적 철학 관점이 과학 발달에 대한 조금 회의감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는 거고. 뭐. 그 동양 철학 중심의 생각이 과학 발달에 대한 회의감을 줄 수 있다고. 회의감. 네, 회의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발달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 동양 철학에서 비해서 나는 필요하고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과학 자체는 세상을 보는 진리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지. 세상을 설명하는, 사실을 하는 설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과학이 나쁘다 이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과학은 기가 막히게 지루면 인간이 한 성장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선명하게 세계를 실제 물질 실상을 하고 기계를 맹글고 비행기를 태우고 그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100년 전만 해도 안 되잖아. 100년 전, 50년 전 전혀 안 되죠. 컴퓨터에 기다리는 거 기가 막히지. 이건. 귀신도 못 알아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인간의 능력의 성취, 능력의 그 크기 높이 수준의 얘기란 말하고 기가 막히게 스스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양 해가지고 서양은 과학이니까 서양은 나쁘다 이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지. 우리가 배운 게 서양 때문에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래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과학의 발달이 예를 들어 핵폭탄 같은 과학의 발달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가 하는 것은 과학의 원리 어떤 폭발이라든가 자연은 어떻게 하면 어떤 관계가 어째서 그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세계를 밝혀주는 것이지 현상을 자연의 원리를 작동하는 원리를 밝혀주는 거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이론이요. 다른 관점으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시야를 제공하는 다른 관점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씨앗을 제공하는 경우. 그렇죠.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잘못,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쪽에 잘못 사용했다. 그러나 과학이 그렇게 되니까 과학이 그런 것을 주면은 가령 예수 쪽이가 지식이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과를 줬나요? 먹으면은 지식의 뭐야 사과를 먹었죠. 그러면 예? 예? 무슨 말? 예? 뭐가? 선악과. 선악과가 알 수 있는 진리고 옳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조리를 줬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어떤지 그걸 주어서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렇게 되면 이거 죽어서 나쁜 짓을 하겠다 이런 이렇게 우리 같은 놈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고 했다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 전지전 전능하다는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지 그러나 그걸 그 하나님의 미스테이크 잘못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하면 그걸 알아도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언제부터는 안 한다. 핵을 안 맹근다. 그래서 그 오펜하이어 말하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원자폭탄을 맹결하는데 발명하는데 주도가 된 사람이 오펜하이머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공산주의자라고 불려가지고 그 예단나고 그랬었는데 그 비판해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폭탄을 맹결해서 그 나가사키 혹은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인가? 요코하마지 그치? 히로시마에서 그렇게 그런 것이 일어나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은 정말 비비디하게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했지만은 내가 이런 데 참가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론을 맹길 수 있는 그 지능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죠. 아름다운 거죠. 나는 아름다운 거죠. 지식은 자체는 죄가 없다, 그지? 그게 이제 어렵죠. 그걸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으시면은 그렇게 하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도 그걸 잘못하고 조금 알다 못한 게 모르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능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마술하면은, 그러니까 요새 왜 어느 그 저기가 무슨 몇십억을 도망가가지고 하다가 잡히잖았어요. 하려다가. 뭐 그런 사람들이 돈 맛을 알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잡혀갈 것 같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 돈을 못 갖게 하셔야 됐었는데, 해서 그런 짓을 한 것처럼. 지식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식 자체는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거, 투명한 거. 내가 투명한 게 첫째, 내 가치에 세상을 우선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알고 얘기해야 된다. 뭘 알고서 그건 그렇다고 해야지. 그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다는 건 참 빛의 빛, 라이트, 태양 이렇게 깜깜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투명한 게 여러 가지 이제 기계공학 뭐 하는 사람 말로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상 알아야 된다. 철학이 철학. 철학이라는 게 이제 그 특별한 학문이 일부지만은 그러나 철학은 특별한 학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좀 철학이라는 것은 특별한 학문이에요. 요새는 저 철학하고 이제 뭐해서 철학하고 수학하고 어떻게 다르냐 논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철학은 알매 수학은 어떤지 그 논리적인 관계를 규칙을 그 조정하는 그 이유를 규범을 애는 거지만은 그러나 철학은 세상을 밝히는 거 그게. 반성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철학자라면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에 원자탄을 맹결해가지고 참 비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나 해서 그런 면도 불구하고 그걸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했다면 좀 좋을, 좀 좋지 않지. 알고서 그랬다면. 그게 다르다. 근데 그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 지식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응용해요. 우리가 달려있다. 독약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장수하는 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갖느냐, 아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냥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멍청하게 살지 말라. 그게 얘기죠. 멍청하게 살지 말라. 멍청이라는 게 수학을 많이 하라, 무슨 지식을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를 가자, 지혜. 알겠어요? 멍청하지 않은 것은 지혜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기술과는 조금 다르다. 여기 계신 분. 친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수학? 수학? 수학과? 친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어?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누구? 내가? 내가 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러니까 내 손녀. 저는 되게 강의를 잘 들었고요. 저는 한양대 학생은 아니고 여기 다른 대학교 학생인데요. 네. 그 궁금한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 세 가지 한다고요. 질문이 세 개가 있어요. 아, 세 개예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현대 문명을 타이타닉호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현대 문명. 아, 현대 문명을 타이타닉호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타이타닉. 그게 되게 비유할 수 있다. 비유요. 네,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타이타닉을 보면은 그게 빙산을 그 항해사가 이렇게 관찰을 했지만 이렇게 디즈니 대처로 인해서 결국 빙산이랑 충돌을 해서 타이타닉이 결국 반쪽이 나잖아요. 그렇지. 반쪽이 나고 사람들은 둘 다 죽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현대 문명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과학화 해가지고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자연도 많이 이용하고 해가지고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 폭풍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많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면 과연 그게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되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첫째는 그 타이타닉 그 호를 어떻게 해? 타이타닉호가 결국 이렇게 두동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 죽었잖아요. 그렇지. 네,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현대 문명이랑 이제 비유를 하시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제 지금 많이 발달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생태학적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가면은 과연 이게 회복이 가능한 단계인지 궁금해요. 회복 가능할 정도로 지금 훼손이 된 건지 궁금한 거죠. 이거 통역해 봐요. 그래서 그 악센트가 심해서 회복이 가능한지. 회복이 정말 종말이 올지 인류의 종말이 문명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인류의 종말이라는 그 영화가 또 KBS에서 나왔어요. 또 무슨 그지? 근데 그 그러고 또 영화에도 저 시네마하고도 나오던 거면 그래요. 일부 멸망의 보고서인가 그런 게 나왔다고 영화에. 근데 지금 나 혼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다 보면 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콜랩스라는 게 그냥 폭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명이 폭삭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가 와서 지구에. 그럼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면 고칠 줄이냐? 네. 그래도 하기 조금만 낫겠지.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 물리학자, 과학적인 물리학자들이 엄격한 그 경험이라든가 실제 이거 법칙에 의해서
입증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안트로피라는 거 아세요? 안트로피? 안트로피. 제네럴 안트로피. 모든 것은 쇠퇴한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소사태도 아무리 간 그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오래 가면은 다 녹아가지고서 흐버해가지고 그냥 흙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 스테인리스. 우주도 언제는 없어진다. 싱크 해가지고 없어진다. 그거죠. 지구도. 알겠어요? 슬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그 만화 같은 거 잡지 나오는데 어떤 잡지에는 뭐냐면 그 소학교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그런 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어머니 난 공부 안 할 때 뭐 내일 모레 뭐 저 언제든지 없어진다는데 뭐라 하고 이렇게 그런 그 만화도 있는데 말이지. 그렇죠. 어느 때는 그 우주의 그 천문학에 의하면은 소위 빅뱅 대오리라는 거 알아요? 그거 다 말은 들었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존재, 무엇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어떻게 해서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고 어떻게 해서 뭐가 있느냐, 분명히 뭐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근데 그것이 그런 설명에 대해서 첫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노장, 중국의 철학에서는 우주의 원리가 하늘이 다 맹그렸다. 처음에 하늘에서 사물을 맹그른 거다. 그리고 그 맹그리는 원리는 자연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빅뱅 테오리를 얘기하는 그런 그 물리학에서 훨씬 더 공자가 얘기한 것, 저희 노자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실증적이고 정확한 이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걸 다 인정하는데 모든 것,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안트로피, 저 아세요? ENTROPY, 그렇게, 안트로피, 이게 쇠퇴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오래되면 삭잖아요, 삭어. 아무리 대리석이 또 삭어서 언젠가는 그냥 없어지는 걸 말이에요. 우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믿어요. 나 과학적인 그 이론을 내가 상당히 믿는다고. 다른 이론보다도 그 양리 때문에 내 과학적인 이론을 믿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그 신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주장은 어린애는 썼다고. 그러나 끝까지 오래 견디도록 견뎌보자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물도 없어지고 나무도 없었고 돌도 없어지고 아주 없었어요. 모든 것은 콩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콩,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콩, 무,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알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골치를 안 아프잖아, 이게. 내가 없더라면 내가 골치를 안 아프잖아. 근데 내가 있어서 뭐 생각하면 참 괴로운 게 많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냥 뒤틀리는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요. 해결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존재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연장하자 말이지. 아무 때로 다 없어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공이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 힌두교에서 말하는 공, 또 그래서 그런데 공백 공 이랬네요. 근데 시집에 하나가 공백의 그림자. 없는 것의 그림자, shadow of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 nothingness. 그런데, 그거에. 난 그걸 믿어. 그건 오히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생태계, 골프 치지 말고, 더 음식도 좀 싼 거 먹고, 집도 더 검소하게 짓고, 알겠습니까? 너무 잘 산다, 그지? 우리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엄청 못 쓰고 갈 텐데, 아마 어떠냐, 좋죠. 그것도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자. 다른 동물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도덕적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되죠. 네. 제가 또,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지구의 온난화가 되고 이런 여러 빙하가 녹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있잖아요. 그 가까운 날에 그런 게 올 것 같다 그지. 근데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기온 같은 거 전 세계의 기온이 그렇지.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주기가 있어가지고 글쎄. 그게 빙하기가 한번 오고 또 다시 글쎄. 다시 생하는 그런 주기가 오고 또 다 망하는 기운.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나쁜 상황에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다시 온다. 그러니까 걱정 말자, 어머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제 인간의 잘못이라기보다 인간의 잘못도 물론이지, 물론이지. 내가 아무리 바위뚫어 해도 그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거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교수님도 거기 한 맛에 아까 골프 치지 말자 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주장에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그 이제 동양철학 예.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저는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한의대. 네, 경희대학교에.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동양 서양에서 요즘 현대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동양 철학에 오리엔탈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히려 저희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같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교육도 솔직히 고등학교까지 다 서양 교육을 받고 그렇지. 서양 과학을 배우고 대학 와서도 그렇지. 정말 철학과도 거의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의대를 다니면서 1학년 때 저희는 한의대지만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지. 중국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맹자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미국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한국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뭐 음양이라든지 기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음양이라든지 기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까지 서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도 대학 와서 많이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거의 3학년인데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고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이제 개념도 많이 알고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런 단계지만 이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걸 온전히 이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네.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좀 해결이 되는지. 저 철학 얘기 나왔는데. 철학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계관, 세계를 보는 비전, 전체적으로 보는 그 비전을 얘기할 때에도 철학이다. 이 나의 동양 철학할 때. 근데 또 철학에서,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얘기에서는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옳은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왜 믿느냐, 왜 이게 옳으냐 하는 것을 따져 들어가는 그런 사유방식. 그것이 서양 철학의 더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것이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런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어려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걸 어느 사람이고, 어느 문화고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막연하거나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사회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무슨 사건에 무슨 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자체가 철학이 아니고 서양에서 말하면 더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증명하고 하는 그러한 그 활동 사유가 철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철학 저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고 설득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재미가 더 있고. 근데 도양은 물론 아까 말한 나도 도양적인 요소로 말했어요. 도양은 커다란 비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도양의 비전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철학, 도양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다, 무슨 공이다, 그렇다죠. 자연의 근본적인 모든 그 원리는 자연에서 오는 건다. 근데 그런 것이 인투이션,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통 말해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또 꽤 전체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우주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데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게 왜 그러냐. 그 디테일, 세부에 가서는 재미가 없지, 별로. 그러니까 그 철학하는 재미는 따지고 옳다,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을 가려내는 그 능력, 재미, 그런 훈련이 철학하는 재미예요. 정말. 글쎄, 무슨 지식을, 철학은 지식이 아니요. 그 철학은 지식을 탐구하는 한 양식, 추구하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믿게 돼 도달하는 하나의 절차. 특별한 철자, 그것이 서양 철학의 하나의 기본적인 그 가치랄까. 플라톤이 그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뭐 이데아론이니 저런 걸 하더라도 그것이 맞느냐, 저주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 동기, 그 이유, 설명, 그 자체가 무척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재미가 있다, 그지? 알겠습니까? 그냥 애는 게 아니라 그 도양, 그러니까 그 같은 철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도양 철학할 적의 철학은 상당히 서양 철학을 얘기할 적의 철학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 얘기할 적에도 어느 맥락에 따라서 이런 데 철학은 이런 뜻으로 쌓이고 이런 데 철학은 저런 데 쌓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정확한 거, 명석한 거, 그것이 첫째. 디테일한 거. 컴퓨터 맹했지 그냥 우물우물 안 되잖아요. 엄청난 정밀성, 그렇지? 수학적인 정밀성, 상상할 초월한 정밀성이 있어야 구글이니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어떤 뭐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나 빨리 세상이 돌아가서 못 돌아가요. 근데 그러한 그 능력만 그것을 맹그려내려고 창조할 적에는 그냥 느낌으로서 이렇지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야. 철학의 그 그냥 끝부분은 바로 그러한 사고에 추구하는 사고의 사고가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가 없더라면 구글이 안 나오고 뭐야 페이스북도 안 나오고 그랬어. 컴퓨터도 안 나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이 뭐냐, 진리가 뭐냐, 선이 뭐냐, 도덕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훨씬 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얘기들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추구가 있고 그 도전적이고 훨씬 더 생각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 접근하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서양 놈들도 별로게 하지라. 나도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혹은 야심적으로 해야 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할 적이가 아니지만은 건방지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건방지했다고요. 어려서부터. 근데 둥지의 철학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모든 서양뿐 아니라 도양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많다, 철학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아, 이거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그래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두고 봐야지. 한 50년, 100년 후에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야심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한국적으로, 도양 사람이니까 도양적으로 해가지고서 서양 사람들 모르는 거 살짝 보기서 이거 봐라, 이거.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하게 서양이란 도양이란 그런 입장을 떠나서 어떤 문제를 해석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옳으냐.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잘하면. 당장 어느 차원에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지금 다르죠, 그야. 그렇지? 근데 그 서양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또 서양 철학을 또 거꾸로 하면은 그 마당에서
그런 것을 주장해야 박수 받고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거지. 그러니까 그 박수를 안 받고 욕을 받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게 맞는다 하면은 세양님이 했든지 한국놈이 했든지 마찬가지다. 이게 맞는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100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크게 생각하라. 100장을 가지고 있잖아, 100장. 100장, 100장. 이제 밥을 많이 안 먹어도 하니까 100장이 없겠지만. 야심적인, 크게 생각하라. 아, 물론 돈 벌어온 거 당장 그 아르바이트에서 저 등록금 내고 다는 다 그 있죠. 디테일한 게 그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으로 떠나면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야. 사람 자체도 그렇지. 그러나 그것에 얽매지 말고 초월해서 큰 폭 틀에서 생각하고 야심을 하자. 야심자가 되는다. 야심을 하자, 야심. 가슴을 좀 더 이렇게 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펴. 말이 됩니까? 난 그래요. 저 야심, 너무 조그만 야심을 갖지 말라. 100장을 가지고서 큰 야심을 넣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해서. 이런 얘기지. 그게 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위대한 발병자가 되고 사상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크게 배짱을 가져라. 젊었을 때에는 아까 여기 나 소개한 선생님 유 선생님, 유 선생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아까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참 어렵게 잘하신 분인데, 근데 그 노력해서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지금 나가보는 이렇게 시간 가면 잖아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수님께 한 큰 박수. 또 오라고 그랬어요. 또 할게.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예,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지난 학기 강신주 철학자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인문학하는 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인문학자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하고 누군가 그 했던 철학이나 이런 걸 흉내내는 것은 인문학 학자가 볼 수 없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그 교수님의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지중원 선생님이 왜 박인훈 그 선생님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했는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 그걸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시간 조금 넘게 강연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